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 바른소리맨 이제 몇명 의원들이 있죠. 이상민 의원, 마티형 격이고 뭐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용진 의원 비명계죠. 비류, 비주류 비명계 박용진 의원 개딸들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망하게 생겼다. 망친다. 너희들이 당을 망친다.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개딸들이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개딸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라. 개딸들을 등에 업고 정치할 생각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한다. 민주주의는 박살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 훌리건, 왜 축구장에서 술 먹고 뭐 옷을 벗어 제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피우는 영국 이 광적인 축구 팬들이 주로 한때는 이제 이렇게 악명이 높았었는데 축구 훌리건이라고 하죠. 거기서 말을 따와서 이제 축구 훌리건들이 축구 경기도 망치고 팀도 망치고 하는 것처럼 정치 훌리건들은 이 정당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박살을 낸다. 자기네들하고 요만큼만 의견이 틀리면 이재명과 요만큼이라도 길이 다르거나 노선이 다르거나 결이 다르면 그냥 좌표를 찍고, 두 번째로는 수박 찍고, 수박 찍는다는 말이 이제 그쪽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찍는 거죠. 실제하고 관계없이. 겉은 녹색, 속은 빨간색. 수박을 또 찍고 부수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조리돌림 문자 폭탄. 그다음에 그 의원들 후원 계좌에 18원, 18원 계좌금 보내기. 욕설이죠, 18원.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뭐큰 애국을 하는 것처럼, 애국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총단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부 공격을 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이고 정치 훌리건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정치 훌리건들, 개딸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본인, 이원욱, 이상민. 이제 이원욱 의원은 지금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개딸들이 이원욱을 밀정이다, 엑스맨이다. 그리고 이원욱은 원내대표 절대 안 된다, 반대 집회 열고 지금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을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 라고 이제 박용진 의원이 말하면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오늘이라도 이들과 헤어진다고 선포하라. 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그 당내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이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는 당 지도부를 친명에서 탈색한다. 친명 일색에서 친명 탈색.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명직 최고위원 임선숙 사퇴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선숙은 이제 호남 쪽이 기반이고 송갑석은 인천이 기반이고 그렇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중앙계 선후배 사이죠. 이재명하고. 그런데 사퇴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변인단도 전원 물갈이가 될 것이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김의겸, 황명선 대변인 등등 이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의겸, 3대 거짓말쟁이, 3대 거짓말 대변인 김의겸 그냥 입만 열었다면 설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던 장본인 그 유명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다. 노래 불렀다. 최아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반주를 했다. 다 거짓말했죠. 다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주한 EU 대사 마리아 페르난데스 스페인 여성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하고 김의겸이 만났을 때 그 페르난데스 EU 대사가 그랬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 채널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격화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남북 갈등 분열이 생기면은 이 충돌이 생기면은 이게 더막 격화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난데스 대사가 나는 그런 말한적 없다. 그래서 김의겸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열려서 이재명을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전해철 의원이 난 거기에 반대했었어. 이러는 바람에 또 김의겸 거짓말이 또 고스란히 또 드러나고 그거 다시 바꿔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김의겸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변인이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잔기술이 필요하다. 김의겸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당원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대변인이 해도 괜찮은 잔기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김의겸 전격 교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당 조직, 그 다음에 재무, 돈 이거 다 관리하는 사람이고 공천 이것까지 관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총장은 매우 너무도 중요한데요. 조정식 사무총장 바꿔라! 사무총장부터 바꿔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사무총장부터 바꿔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은 안 바꾸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거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